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할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그 이슈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 참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AI 호재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5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스권을 좀 답답하게 이어갔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웹도독이라고 해서 파생상품 시장이 주시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엔화와 연동된 그 원달러 형태에서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제가 과거 현업에 있을 때 외환 담당과 파생상품 담당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주식시장과 연계된 이러한 그 영향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시장 영향력 평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현업에 네. 근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장 압박 요인으로서 선물 매도를 강하게 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물 매도로서의 시장 교란하는 형태에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통계적으로 현상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면 1년 한 3, 4차례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인 형태에서 네. 그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일시적이고요. 이 매도가 강하게 한번 들어오고 나서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수는 리바운딩이 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을 판단할 때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의 하단부가 어디일지를 판단해 보게 돼서 리바운딩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시장에서. 오늘도 지금 현재 한 2천억에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좀 감소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제가 최피크단에서의 그 선물 매도에서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선물 매도 규모 측면에서의 내용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반등 시그널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와 네. 연동된 흐름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일본 시장도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글로벌리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 시장과 우리 시장을 이제 비교 대상 국가 측면에서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대만이나 독일이나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증시 상황은 좋은 반면에 우리는 일본과 연동된, 엔화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시장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네. 지금 157엔, 최근에 160엔 갔다가 157엔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엔화 약세 현상이 기존까지의 일본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었다면 네.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어떤 그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도 박스에 갇혀 있고 우리 시장도 박스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다음 주 정도에는 네. 어떤 시장에서의 변화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에 갇힌 주식시장에서의 국내 상황은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어떤 방향성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저 국내 증시가 좀 답답한 게 중국 안 갈 때는 중국 따라 안 가고 그렇죠. 일본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는 안 가다가 이제 네. 일본이 또 박스권이니까 또 안 가고 네,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아닌가.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그런 경향들의 성향이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연초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한 20% 정도 상승했어요. 네. 다우 지수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그 지수 상승폭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박스에 갇혀 있긴 하지만 상승폭에 대한 내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못 간 것만도 아니다. 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엔화와 연동된 통화시장에서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시장의 압박 현상에서의 지수가 못 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이 개선될 때는 리바운드가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신다라면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지수가 빠질 때 주식을 일부 매수해로 보는 것도 이후의 시장 전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진행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석도 가능하죠. 우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갈 만한 모멘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제약바이오계의 큰 행사 중 하나인 아스코가 개막을 합니다. 현재 시각 31일 날 개막을 하는데 과연 아스코의 모멘텀 국내 증시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반응할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단위로 해서 그 학회가 한 중요한 학회가 네 번 있습니다. 네. 연초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케가 세 번 있습니다. 3월과 6월과 10월에 있거든요. 지난 3월에 아마케 미국에서 진행될 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HLB를 비롯해서 암 관련 그 기업들이 네. 주가가 그 괜찮은 형태에서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HLB가 이번에 그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네. 주가가 하락했고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암 관련해서 전체적인 주가의 반응도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암학회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한 기업들,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 네. 종목. 되거든요. 유한양의 HLB, 뭐 리카켐 바이오라든가 네. 이런 몇몇 종목이 있지만 시장 영향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로 암학회에 대한 시장 영향도가 큰 학회는 미국에서 열리는 암학회보다도 10월에 열리는 유럽에서 열리는 암학회 시장 영향도가 좀 큽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에 열리는 학회보다는 10월에 네. 열리는 학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시장 영향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 자체는 제약바이오의 상승 동력으로 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31일 날 또 하나가 이슈에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PCE가 발표가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주말이기 때문에 네. 6월 첫 거래일에 이 부분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오늘 미국 시장이 일부 하락을 했죠. 네. 하락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내용이라고 한다면 PCE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번 PCE 발표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는 좀 지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 내에서 발표했던 CPI 상황을 보게 되면 네. CPI는 물가지표이고요. 네. 원유라든가 곡물가라든가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의 생성되는 지수입니다. 네. 지난 CPI 지수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표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상승 쪽으로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PCE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네. 소비하는 형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느냐에 대한 그 기준 지표이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의료비 부분이 PCE의 가장 중요한 지표 구성 품목 중에 네. 하나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 PCE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보험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 네. 발표가 시장에서는 2.8%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네. 예상치 내지는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오는 그 지표력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시장의 긍정적 요인보다는 다소 시장에 대한 압박하는 네. 조정을 줄 수 있는 지표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우려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우선 PCE 가격 지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전만 하더라도 CPI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PCE를 볼 때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PCE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첫 거래일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전망을 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네. 코스피 3,000피 될 거다라는 네.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 6월이 하반기에 들어가기 전에 상승의 초입 구간을 만들고 좀 지표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3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하반기에요? 네. 네. 올 연초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네. 지수 2,800포인트를 예상을 했을 때 과연 갈까? 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었죠. 네. 2,800포인트 같은 건 이제 근접권에 와 있죠. 네.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배경에서의 내용은 이제 그 IMF나 OECD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 3.2%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 신흥국 중심의 성장이 올해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신흥국 내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전체 주변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반면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에서 트렌드는 이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롤링이라고 그래서 2800을 못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롤링이라서 오르내림의 과정을 많이 네. 반복하죠. 이러한 이슈가 이번에 나온 PCE가 될 것이고요. 또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될 것이고 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수는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의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해보게 되면 지금 대비해서 충분히 3000포인트 상승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작은 이슈와 작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서 과몰입되어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면 우리 앵커가 잠깐 얘기해줬지만 PCE라든가 네. 연준 그 FOMC 회의라든가 네.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시장을 조종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그 걱정을 네. 많이 하는데요. 네.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의 방향은 큰 가닥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과 연동되어진 흐름으로의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 자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 성장을 보였거든요. 네. GDP 성장률이. 올해는 2.2에서 2.4% 성장을 한다고 네.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를 등등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큰 줄기는 상승할 것이고요. 중간에 네. 여러 가지 그 상승에 저해하는 그 하락 요인들이 일부 발생할 수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또 최근 상황과 같이 시장의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일부 하락의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이 수출이 너무 잘 나와요. 수출 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우선 5월 증시는 이 두 가지가 좀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6월에도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기업 위주로 봐야 될까요? 어떠한 섹터 봐야 될까요? 일단 6월 증시에 대한 예상치를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과거 10년 내에 6월장이 어떠했는가를 평가를 해보게 되면 올해 6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지난 10년 내 6월 증시에 대한 지수 변동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개 구간에서의 증시 상황에서 4번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보합권에서의 움직입니다. 네. 보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월 종가 대비 한 15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였던 시장을 보합선이라고 네. 판단을 하는데요. 세 번은 보합선이었고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하락을 했어요. 전체적인 반반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네. 시장의 10년 동안에서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네. 지수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했을 때의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 40-50포인트. 네. 하락했을 때의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보더라도 한 40-50포인트. 그리고 보합이었던 상황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합선에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6월장 같은 경우는 상승도 하락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수는 제한적이면서 종목별 흐름에서의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과거 주가 흐름에서의 10년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6월장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응하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의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올해 6월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종목 장세 중심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6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종목 섹터가 갈지 궁금한데 우선 6월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애플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열릴 예정이고요. AI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발효가 될 것 같은 이벤트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AI가 주도할까요? AI는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고 네. 있는데 다만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주가가 뭐 장중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전력 그 다운시키는 전력이 계속 네. 네, 발생되면서 공조 시스템에 대한 네.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 주가 네. 상승을 했죠. 기존까지는 AI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종목들의 흐름으로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확장되는 과정으로서 AI와 연동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체 저변이 확산되는 형태로의 네.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애플이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개발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총 기준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미국의 시총 기업들을 네. 한번 쭉 나열해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총 3위거든요. 네. 근데 그쵸? 애플하고 격차가 한 100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0억 달러를 이제 또 더 줄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3% 주가만 상승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3%만 상승하게 되면 애플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시총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6월 10일 날 이제 그렇죠. 공개 되는데 개발자회의에서 네. 뭔가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도를 줄 만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애플이 진행했던 사업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는 언어 관련한 AI 소통 구조에서 네. AI 그 제품들을 출시했죠. 네. 애플은 이미지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를 판단하고 여기에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도도 한번 우리가 확장돼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시장에 영향도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관련주들도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벤트를 가장 빅 이벤트로 보시는 걸까요? 6월에 제일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간단하게. 6월에 말씀과 G7도 있고요. 네. 그다음 유럽의 금리 인하도 있고요. 역시 금리군요. 네. 네, 맞습니다. 요 네. 중요한 이벤트가 월말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말 정도에서의 흐름이 시장 전환 포인트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월 중에는 좀 더 박스권 내에서의 지금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5월장 지지부진한 박스권 움직임을 연일 보여줬습니다. 다만 김대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 박스권이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는 연일 이어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3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시장을 좀 다가가야 될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